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유시오라고 합니다. 태권도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해서 20살까지 딱 했습니다. 네, 누구든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이제 경량급 선수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체중이 좀 나가는 중량급이기 때문에. 장익환 선수의 첫 번째 상대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체급이 크더라고요.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태권도를 할 때는 청소년 국가대표랑 국내 대회에서 몇 번 우승을 한 적이 있고요. 무에타이를 취미로 시작해서 이제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서 세 번에서 세 번 다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스프링 생각했는데 조명이랑 뭐 심판 분들도 있었고 뭐 관계자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거 시험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시작하자마자 하나 걸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첫 경기부터 죽을 뻔했어요. 계속 괴롭히세요. 어휴. 2분 남았습니다. 앞면쪽 2분 조심하고. 자, 이거 조심하세요. 어휴. 자, 액션 없으면 샌딩 갑니다. 스톱! 샌딩! 가고. 그래도 한 번 다운을 당했다는 게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
유시우 선수는 2회 1회 다운으로 100만원 상도 획득에 성공하셨습니다. 야! 오, 오, 오. 와! 맞아요. 버티기 성공했어요. 어떻게? 아, 어떻게? 바로 테크는 안 나오는데 처음에는 태형을 하시려다가 제가 이제 체력이 높으니까 딱 그거 파악하시고 바로 계속 테크만 줬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아는데 테크 들어오고 나면 아는데도 넘어가고 테크다운 들어오면 살짝 지나가는데 물론 답이 없어요. 물론 제가 못하는 건데 답이 풀이 지를 건데 확실히 프로는 프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프로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진짜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 최선을 저는 다해서 뵀는데 선수님이 저보다 체급도 훨씬 낮으시고 선수님과 한번 특히 프로와 한번 해볼 수 있던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프로 무대에서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처음 할 때는 확실히 태권도 할 때나 무에타이 경기할 때도 케이지라는 곳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가지고 케이지에 딱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그 철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좀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100만 원이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맛있는 고기 먹고 저는 이재원입니다. 나이는 36이고요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에서 무도교관으로 하고 있고 예, 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MMA를 좀 수년간 수련했고요. 그래서 제가 레슬링이랑 주짓수가 좀 부족해서 다시 이제 체육관 다니면서 수련하고 신임 경찰관이나 이제 무도 배우고 싶은 경찰관 분들 이제 상담도 드리고 많이 훈련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뭐 건달? 반달 같은 분들이 뭐 이렇게 막 제작진들한테 뭐 시비를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들 분들한테도 뭐 시비를 걸거나 뭐 행패소란 일으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이제 MMA와 뭐 주짓수, 레슬링 등을 수련하면서 이제 범죄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더 멘탈도 그리고 체력도 다 열심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이터 그리고 챔피언, 프로 중에도 프로인데 제가 뭐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질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도전하는 입장이고 또 어그레시브하게 할 거고 또 도전 정신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저도 경찰관이라는 사명감도 있고. 이런 말 쓰고 깔봤습니다. 아, 맞아서 계속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길로틴 쪽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연습하던 데 다 방어해가지고. 역시 권하솔 선수는 챔피언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하솔 챔피언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펀치가 진짜 셉니다. 특히 오른손 라이트는 정말 묵직묵직했습니다. 1라운드에 스탠딩 다운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심판분들께서 리얼 파이트여가지고 안 말리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너무 펀치가 세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기억이 안 나는데 2라운드를 시작하면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어? 끝났어. 오, 버텼어. 마지막에서 이겼어. 버텼어. 센스야. 야! 역시 이겨서. 와! 경찰 어때? 아, 주먹 진짜 묵직해요. 한방이 저 딱 맞았는데. 근데 얼굴이 너무 깨끗하네요. 두 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얼굴 왜 이렇게 깨끗하죠?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버텼어? 그냥 이 안 물고 버텼죠. 이 와이 꽉 다물고 턱 당기고. 근데 진짜 기절할 뻔했어. 히트는 있었어? 히트 좀 있었어? 네, 히트 좀 있고. 형, 그라운드 갔나요? 그라운드 갈 뻔했는데 권하솔 선수가 디펜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 알고 있더라고. 아니, 그분이 당할 때 오펜스로 오펜스 캐지를 스닝하고 길로틴 축구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방어해가지고 한 번 더, 뭐 태비가 한 번 더 그거는 아까 뭐 스탠딩 KO 시킬 뻔 하다가 내가 이 안무를 나이스! 잘 보였어요? 아니, 처박이 심한지 부러졌는지 뭐 어떻게 확인해?